제주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 활동 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올해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세우고 2075억 원을 투입합니다. 이에 따라 2026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.3명 이상으로 회복하고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를 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0.92명으로 5년째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20대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